저는 어릴 때 과자를 워낙 좋아해서 네. 제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내가 나중에 어른 되면 돈 많이 버니까 과자를 잔뜩 사다가 다락에다가 과자를 꽉 재워놓고 살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그러세요. 요즘 집에 과자 많이 있냐? 회장님들에게는 과자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회장님도 어릴 때부터 과자 많이. 그럼요. 저희는 뭐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습니다. 그렇죠. 먹는 양이 꽤 많이 됩니다. 네. 많이 먹고 있고 저희 손자들도 아주 즐겨 먹고 있습니다. 과자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뭐 쿠키 종류도 있고 사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회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과자를 좋아하세요? 조리퐁은 제가 만들어서 제일 조리퐁을 좋아합니다.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만들어서 조리퐁은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건 몇 년간 지금 베스트셀러? 그건 40년 가까이 됐어요. 아, 저도 그거 많이 먹었습니다. 네. 크라운 제과하고 해태 제과가 합쳐져서 네. 하나의 또 기업이 됐죠. 그렇습니다. 됐죠. 그게 네. 몇 년 전 일이에요? 네, 크라운도 60여 년 됐고 네. 60년 좀 넘었고요. 네. 해태도 64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네. 두 회사가 네. 다 60년이 넘은 회사들인데 네. 한때 이제 두 회사가 다 어려움을 겪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해태가 좀 더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외국인 회사 그 주인에 넘어가 있는 거를 네. 저희가 이제 군인 공제라고 하는 우리나라 네. 군인들이 투자 아, 예, 예. 거기서 투자의 도움을 받아서 예. 저희가 해태를 인수했습니다. 그럼 한 식구가 된 게 몇 년 됐어요? 2005년입니다. 2005년 예. 1월 16일부입니다. 아, 그럼 4년 조금 더 그렇습니다. 더 됐네요. 네. 뭐 크라운도 그렇고 해태도 그렇고 그야말로 국민들의 군것질을 담당해 온 네. 예, 그런 기업인데 이렇게 국민들이 사랑해 주는 네.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건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그게 옛날에는 예. 아까도 잠깐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과자가 꿈이었는데 예. 그 꿈을 예. 좀 더 예. 이제 넓혀주기 위해서 예. 사실은 많은 거를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 제과업계가 예. 세계에 거의 정상급에 와 있습니다. 아. 아마 외제 잡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우리 것과 외제에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예. 특히 염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입맛, 예. 우리 입맛에 안 맞습니다. 너무 네. 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일본 과자 먹어보면 좀 짜요. 네, 그리고 예. 또 조금 서양 과자는 좀 진하죠. 우리는 역시 그 서양화 같은 그런 예. 그림을 그린 예. 것 같은 그런 과자가 아니고 예. 우리는 수묵화 같은 그런 은은한 과자. 네. 수묵화 같은 아, 그 표현이 참 아주 착합한. 그래서 아마 우리 정서에 잘 맞는 그런 과자로 저희들이 이미 변형시켰습니다. Sometimes you walk by the good ones cause you're trying too hard to see them. And sometimes you don't find the right lines cause you're trying too hard to hear them. 정말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 많았습니다. 그 당시 등을 이렇게 만지면 소금이 하얗게 묻을 정도로 그렇게 니아카 끓는 게 힘들었습니다. Give up till an old time. 아, 그 크로스가 서로 이렇게 예. 주고받는 거냐? 그러면 우리도 그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입만 하긴 너무 억울하니까 너네도 갖다 우리 거 갖다 팔아라. 그것이 결국은 크라운이 해태를 인수하게 된 가장 원동력을 준 하나의 원인입니다. 산을 또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등산 경영이란 말도 또 들으세요. 경영자를 붙이긴 네? 좀 그렇고요. 네.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부도가 나고 나서 네. 이제 직원들하고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도 좀 많이 해야 되겠고 네. 또 단합도 해야 되겠는데 뭘 할까 하는데 산이 좋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골프를 안 치니까 예. 골프를 이제 안 치기로 시작하니까 뭔가 해야 되고 저도 골프 기업이 어려워지면서 그때부터 안 치죠. 예, 이제 예, 크라운이 부도 나고는 이제 98년 네, 딱 수습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그 뒤엔 쳐본 적 98년에 딱 끊으시고 예,
네, 아직도 아, 안 치시고. 그 전엔 저도 싱글도 쳐봤고 아, 체격이 포리는 돼봤습니다. 근데 이제 골프는 골프에게 나왔으니까 네.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별로 못 느끼시는 부분이 이제 기업을 하시다 보면 또 다른 기업인들하고 네. 골프 회동 같은 게 많이 있으시죠. 네, 그죠? 많죠. 네.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운동이라고 하는데 안 하셔도 지장은 없습니까? 전혀 지장 없습니다.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봐서는 거기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봐서 참 이런 말씀 제가 건방지게 드리면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 가지면 3분의 1만 가지고도 산에 가서 참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고 3분의 2 가지고 책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어? 전시관도 가고 그렇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골프장 가갖고 그 볼만 보고 하루 종일 볼만 보고 오지 않습니까? 네. 자연도 못 즐겨요. 꽃이 피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보니까. 좋은 말씀이세요. 네. 산은 그러면 원래 좋아하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네? 싫어해? 아 싫어했어요. 왜냐면 야 어차피 내려오고 뭐하러 올라가냐? 예, 그랬다고요. 그건 사실 진리입니다. 그거 네. 어차피 내려오는다는 거는 뭐하러 올라가? 네. 그거 왜 그렇게 고생해? 네. 아래 끝도 시키지. 그랬는데 네. 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참 아. 뭘 몰라도 정말 형편없이 네. 몰랐더라고요. 네. 그 땀 흘리고 올라갔다 내려온 그 상쾌함과 그 느끼는 여러 가지 산에서 느끼는 그런 호연지기와 그 산의 냄새 뭐 등등해서 그걸 전혀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갔다 오니까 좋은 거죠. 몇 번 다니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 이거 혼자만 다니니 같이 다니자. 그래서 그럼 같이 가자. 그 그때서부터 이제 다니게 됐죠. 근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점점 강도를 높여야 되겠는데 예. 이 친구들이 안 하는 거예요. 예. 꾀를 살살 부리고 조금씩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꾀를 부리기만 하는 것 같으면 예. 더 세게 하는 거죠. 그 이제 꾀를 어떻게 부리냐면 막걸리집이 나타나잖아요. 네. 이렇게 쓱 올라갔다 내려오면 네. 막걸리 한잔 하고 하시죠. 그럼 막걸리 네. 먹으면 내가 좋아하니까 틀림없이 네. 퍼질 거다. 아, 네. 퍼지게 하죠. 그죠. 그 내려가게 하자고. 네. 하산하자고. 네. 그럼 좋다. 그럼 네. 먹죠. 그러고는 숨이 가빠도 올라갑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네. 많이 먹이면 더 많이 올라가고요. 네. 조금 먹이면 덜 올라가고 이렇게 네. 이제 네. 전부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네. 이제 사실은 욕을 먹어가면서 근데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약간 그 인내가 참기 힘들 정도의 그걸 약간 넘겨야 진짜 재미가 있다고요. 느낌이 오, 진짜 느낌이 온다고요. 그냥 왔다 갔다 흐르렁흐렁해갖고 그건 전혀 느낌이 없어요. 산에 대한 느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하다 보니까 한 번 올라가 내려와 야 이거 모자라는데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뭐 삼봉등 삼봉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한 봉하고 두 봉 정도 세 봉 올라갈 때쯤 되면 네. 약간 어둑어둑해질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는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인상들이 험악해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안 돌아보고 네. 살짝 곁눈으로만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씩씩거리고 가버리면 이거 네. 따라와야죠. 그럼 쉬워졌다. 지금 거의 전 직원이 그 등산을 통해서 체력은 뭐 아 입사할 때부터 등산 체력 폐수를 안 하면 입사가 안 됩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아 입사할 때 등산을 시키는 거예요? 네. 북한산성 북한산 네. 등반을 해야 되는데 그 위문이라고 아, 저 대남문이라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를 저기 여자는 55분, 남자는 50분 이하로 통과해야 돼요. 아 그 시간에 조파해가지고 네. 와 넌스톱으로 통과해야 돼요. 아 기본 요건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면접을 안 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럼 그거 통과 안 돼가지고 아예 면접 안 되는 사람도 있겠네요. 많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대학생들 등산 시키려는 목적이죠. 어 직원들 보니까 네. 하체가 빵빵하더라고요 전부. 네. 근데 실제로 그거를 네. 이제 삼봉을 하고 나서부터는 네. 이제 우리 직원들의 네. 그 힘이 굉장히 발전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크로스 마케팅이 혜택을 인수한 첫 번째 그 네. 원인을 제공했고 네. 그다음에 등산이 두 번째 제공했습니다. 네. 등산이. 네. 이제 업계 얘기로 돌아가서 해태 제과를 인수할 때 해태가 재계 그러니까 제과 업계에서 2위 그렇죠. 크라운 제과가 4위. 네. 그 4위가 2위를 통합을 했기 때문에 뭐 표현이 뭐 다윗이 골리앗을 먹었다,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 네. 이런 표현 참 많이 들으셨죠. 네, 아주 참 거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해태 직원들을 그 당시에 데리고 등산을 하는데 예.
그런 산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제 왜냐면 저희 배낭에 크라운저가 혜태저가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 회사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표현을 쓰면 참 무한해요, 제가. 그럼 제가 먹긴 뭘 먹어.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럽니다. 이제 그러고 지나가. 우리 직원도 사기도 까야지. 그거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게 많이 없어졌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후유증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극복이 됐고 이제는 좀 최근에 와서는 합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합류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수할 때는 특히 어려운 점 같은 건 뭐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 제일 첫째가 이제 저희가 그 당시 부도 나서 화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조차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상대를 안 해요. 우리는 제일 적은 회사고 4등이고 조그만 회사가 뭘 감히 정말 그야말로 건방지게 부르냐 이래가지고 상대를 안 해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제가 그랬죠. 이게 지금 외국인 경영자가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꿈을 쳐 깐다 가면 오도할 수가 있으니 이거 우리네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 있느냐고. 일단 뭐 부딪혀서 해봐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래가지고 사실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관계 있는 기업들이었잖아요. 네. 그죠? 경쟁관계 있는 기업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이 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서로 이제 이질적인 요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네. 그 화합을 위한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모닝 아카데미라고 모닝 아침에 조찬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공부하게.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그 동문수학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한 선생님 밑에 가서 같이 제자가 되면 친해지죠. 나이 뭐 이런 거 불문하고. 성별 이런 거 관계 없이 친해집니다. 그거에서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동문수학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자. 그게 모닝 아카데미입니다. 자, 이제 다른 기업 사례들 수증에 대한 사례들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까? 경신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불문했던 육상 코치입니다. 아, 그런 제품이다. 이런 인식이 확 바뀔 거예요. 직원들 반응은 어때요? 괴롭죠, 뭐. 다 괴롭다고 그럽니다. 또 안 괴롭다고 좋아하면은 그거 교육이 안 돼. 뭔가 자극이 부족한 거죠. 조금 약간 좀 오바로도 걸려서 힘이 조금 들더라도 그래야 향상이 되는 거지. 너무 헐렁헐렁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고객의 스토리가 될 수 있게 하자. 말은 분사한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가져가서 읽고서 리포트해. 책도 같이 갔나 반납해. 나도 읽어야 되니까. 자, 골라. 그러니까 이거 책 주는 거 아니야? 빌려주는 거야. 읽고서 갖고 와. 책 반납. 줄고서 읽으면 새 거 사올 것. 그러니까 강의만 들어갖고는 기억을 15%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 토론을 하거나 서로하고 상의하면 한 30%까지는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 순서는 본인부터 직원들의 AQ를 저는 이제 평소에 술을 참 즐겨 먹습니다. 어린이 침해를 방지하자 라고 해서 저희가 퍼지라고 붙여놨습니다. 이 작품은 저희 더욱이 그 순간 이걸 빨개지면서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힘이 들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정착을 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143회예요. 유명하신 분들 저희가 살면서 한 번쯤 꼭 들어보면 좋은 그런 명사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또 해주시잖아요. 일적으로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풍부해지는 것 같고요. 모든 강사분들이 저희의 제품과 어떤 뭐 마케팅 전략이나 뭐 이런 부분하고 딱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순간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접목되는 부분들이 딱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 모닝 아카데미의 효과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회장님 저희가 섭외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렸고 이제 저희가 가게 되면 딱딱한 뭐 회장님 집무실이나 아니면 뭐
대회의실 같은 데서 인터뷰를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의외의 장소를 제시하셨고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의외의 장소에서 지금 이제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가 뭐 하는 데고 네. 왜 이런 데를 만드셨는지 네.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은 이제 저쪽은 이제 앞으로 그 카페 비슷하게 하면서 그 고객들이 와서 이제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음악과 뭐 이런 걸 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쪽은 이제 미술적으로 네. 좀 하게 그 즐길 수 있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성 있는 공간을 특별히 이렇게 자꾸 만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결국 과자를 저희가 만들어 팔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값을 정말 예. 고객들이 적당히 지불하셨느냐 예. 아니면 덜 했느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100원 해주고 사셨는데 100원을 낸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냐 예. 사실 그거는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100원짜리 샀으니까 100원 주고 100원짜리 샀으니까 당연히 100원 주고 내가 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 50원을 100원에 판 거 아닌가? 혹은 70원짜리를 100원에 판 거 아닌가? 예. 이런 반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거를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났다, 자랑할 게 아니라 그건 결국은 뭐냐? 고객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냈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적정한 부분을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가격을 깎아줘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되느냐. 그렇게 하면 그거는 고객은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조금 이익을 내서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하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화에 나오는 다리. 예, 예. 예. 사랑교입니다. 이름이. 아, 사랑교. 예, 아, 사랑교인데 사랑교. 예. 이 나무는 서로 두 나무가 예.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하나가 되는 아,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동락도니까 누구나 와서 즐기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다 되면 예. 완전하게 다 되면 이제 예. 장애자들이 예. 와가지고 산림욕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우선은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거칠지만. 그러니까 산이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경사를 완만하게 가지고 그렇죠. 편하게 가면서 네. 할 수 활동할 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좀 풍경이 좀 시원찮아서 소리가 어쩌다 네. 납니다. 좀 소리가 또 너무 네. 많이 나도 또 시끄럽더라고요. 너무 바람이 네. 많이 그렇죠. 불 때는. 네. 네. 이런 작품들은 그 제과 회사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동심하고도.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소리도 나고. 네. 그렇죠. 네. 같이. 계속 예술 얘기로 흐르고 있으니까 예술 경영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 예술 경영이란 것도 원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회장님이 추구하시는 예술 경영.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예술이라고 그러면 이제 아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아트에는 뭐 여러 종류가 있죠. 예. 그래서 미술도 있고 문학도 예. 있고 음악도 있고 예. 뭐 그 기타 등등 뭐 행위도 예.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예. 그거를 실제로 전부 다 총괄해서 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아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아티스트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예술가가 예. 만들어내는 예. 그거 예술가가 만들어내는 게 뭐냐? 저는 이제 그거를 감히 AQ다. AQ가 높은 사람이 만드는 작품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AQ? AQ가 뭐예요? 네. 제가 또 그것도 만든 겁니다. IQ? 아, 그... 우리가 IQ, EQ는 얘기하는 네. 근데 AQ는 제가 이번에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AQ는 네. 뭡니까, A가? 아티스틱? 아티스틱. 예, 코션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술가적 지수. 아. 최고는 아티스트고 예. 최하는 촌스러운 거다. 예. 그 중간에 어디가 있겠는데 예. 그걸 높여야 된다. 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과자를 만들어도 이 과자가 그냥 달고 싸고 크고 무겁고 이것만은 갖고는 안 된다. 뭔가 이게 감성이 얹혀져서 가야 된다. 아. 그래서
지금 시대가 감성 시대니까 다 하이 EQ 시대라고요. 그렇죠. 예. 다 하이 EQ라고. 그리고 삶의 질을 고급스러운 질을 추구하는 시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데 거기다 대고 촌스러운 거 갖다 대갖고 무거우니까 사세요. 예. 원료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사세요. 예.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반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Q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이럴 때 무슨 위기 경영이라거나 뭐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지 거기다가 지금 예술자가 들어가고 지금 그럴 때냐라는 말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죠? 옛날 보릿고개 시대에는 맞는 말씀인데 지금 실제로 보릿고개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정말 고객들이 굉장히 그 하이 EQ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감성 지수를 갖고 있다고요. 예. 그런 분들인데 거기다 대고 어려우니까 싼 거 사세요. 싼 거 드세요. 촌 싫은 거 드세요. 안 되죠. 안 먹죠 그럼. 다 외면해버리죠. 오히려 그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 정성껏 만들어서 원료를 많이 쓰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어떻게 감성이 호소할 것인가를 연구해야죠. 예. 이야기를 만들고 색 디자인을 좋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오히려 더. 예.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예술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글쎄 뭐 하도 여러 가지를 막 해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업사원들이 이제 그 박스 아트라는 걸 합니다. 이것도 뭐 제가 만들었다기보다 이게 원래 있는 단어는 아니고 하여튼 다 좀 쉽게 얘기한 박스 아트라는 게 있는데 박스라고 하는 것은 과자를 담아서 고객한테 전달하면 그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때서부터는 그건 쓰레기고 원가고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뭐 그래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럼 그거 버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 박스를 가위로 오려가지고 글자도 따로 오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됐지만 지금은 전혀 그거 뭐 그거 안 한다고. 그거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 왕안해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EQ가 높으신 분이죠. 예, 가위로 오려서 막 오려가지고 그런 거가 사실 필요한 거죠. 예예. 예. 특히 어린이에게는 그런 걸 우리가 하게 하는 거죠. 고객한테 하게 시작한 게 박스 아트입니다. 박스 아트라는 겁니다. 박스 아트는 저희들이 이제 제품이 어느 한 상자에 이렇게 보관이 되게끔 돼 있고 그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고객들한테 좀 더 좀 색다르게 저희 제품들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게끔 아트적인 부분을 접목시켜서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아트 마케팅을 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고요. 저희 제품을 사드신 고객들에게 저희는 이런 문화 콘텐츠로서 서비스한다. 그러면 이제 회장님께서 예술 경영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직원들도 CEO의 감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직원들 스스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대화에 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시장 안 갔다 와가지고 뭐 요새 무슨 작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뭐 자리 못 뮤지컬 갔다 왔냐 뭐 안 갔다 왔냐 연극 그렇지. 갔다 왔냐 못 갔다 왔어 영화 봤냐 이게 뭐 얘기가 안 되죠. 각 분야 얘기가 주로 나오니까요. 뮤지컬 보고 영화 보고 뭐 발레도 봐야 되고 오페라도 봐야 되고 바쁩니다. 직원들이 이제 그야말로 갤러리도 다녀야 되고 뮤지컬도 봐야 되고 그야말로 예술 경영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미술사 같은 그 이론적인 공부도 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피카소 어린이 체험관이라고 예.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애들이 오면 엄마들이 같이 오잖아요. 예. 그 엄마들이 와서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 썩 그렇게 뭐 좋은 얘기긴 하겠지만 예. 더 좀 효율적으로 보낼 수 없을까. 그래서 예. 하는 게 야, 이왕이면 미술 공부를 하시도록 하자.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그 1900년부터 2007년까지 미술 현대 미술을 쫙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교수한테 부탁을 해서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누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큐레이터가 맨날 설명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안 돼. 그래서 우리 부서장들한테 1차로 부서장, 그다음에 팀장, 전사원 갈 계획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앞으로 이제 설명을 돌아가면서 하라. 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1900년서부터 2007년까지 서양 현대 미술사를 딱 한 장으로 요약해놨습니다. 애기들 체험할 동안 엄마분들이 모여서 뭐 좌담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잠깐 엿들어 보니까 뭐 그냥 애기 자랑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여기 오셔서 공부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시고 쭉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누가 하냐? 우리 회사의 부서장들이 합니다. 저는 뭐 재경부장입니다. 그러고 시작하니까 거기에 다 뿅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회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늘 예술작품을 접하고 심지어 미술사까지 공부를 하고 이론적으로도 무장이 되고 하다 보면은 AQ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네, 그렇죠. 그야말로 진짜 좋은 작품을 만드는 작가 정도까지 가는 분도 계시겠어요? 돼야죠. 직원 가운데. 다 그 정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 되라. 그렇다고 작가가 되고 싶으면 되고 네. 그 정도까지 다 되라는 네. 거죠. 그냥. 네. 그냥 어느 분야가 됐든 간에. 네. 뭐. 다 작가 돼서 퇴사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럼 또 새로 뽑아야지 어떡합니까? 요새 노는 사람 많다는데. 그런 예술 경향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좀 힘은 들겠지만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신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요. 저는 그러니까 네. 내가 언제 너네한테 일 많이 시켜서 너를 네. 통해서 돈 빼서 먹겠다는 거냐. 네. 아니지 않냐 이거. 네. 결국은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네. 좀 세게 시키죠. 세게 시키니까 좀 입들이 나오는데 네. 근데 세게 시키는 저는 시키면서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네. 거친 거를 해보지 않고 소프트한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드러운 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네. 거친 것을 알았을 때 부드러움을 아는 거거든요. 예. 부드러움만 만져갖고는 몰라요. 부드러운 네. 줄 모른다니까요. 예. 좋은 것만 해갖고는 좋은 걸 몰라요. 나쁜 걸 해봐야 좋은 걸 알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로 나쁜 것도 좀 해봐야 되고 힘든 것도 해보고 거친 것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다른 기업은 대개 이제 사원들에게 가장 주입시키는 게 외국어 해라. 영어 못하면 이 글로벌 시대에 뒤진다. 이런 게 더 많잖아요. 뭐 그것도 옳은 말씀이죠. 이제 뭐 국제적으로 나가려고 옳은 네. 말인데 실제 예술은요 세계입니다. 아 그렇죠. 그거 무슨 예. 말로 표현해야 그렇죠.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때 사실은 예. 영어보다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영어 같은 건 그렇게 강조하진 않으십니까? 제가 못하는데 어떻게 강조하겠습니까? 회사에는 인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인재,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회장님이 경영하시는 기업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고, 그죠? 또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재는 또 우리 젊은이들이 지향해야 할 바니까 어떤 사람이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는 세 가지 인재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인재 그러면 흔히 인재 지금 말씀하신 인재는 제목제자를 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목 같은 사람이다. 예, 예. 실제로 인재는 또한 인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난할 때 제자. 사람 때문에 생기는 재난. 예, 그러니까 예, 예. 그 사람이 오므로서 골치 아픈 존재인 거죠. 말입니다. 예, 아주 재난이 재난. 예, 예. 그런 인재가 있어요. 경영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도 또한 예. 또 인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물 제자. 보물 제자. 예, 예. 그거를 우리가 더 깔고 닦아야 보배는 광이 나는 겁니다. 예. 그거를 게으리 하면 아무리 좋은 옥도 때가 끼면 예. 영롱함이 떨어지듯이 예.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그런 보배가 돼야 되겠고 예. 구해야 되겠고 예. 그 보배를 닦고
갈아야죠. 예. 그럼 보배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예. 구궁 인재론이라고 예.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만들었는데 네. 그 이 작품의 구궁 인재론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구궁 인재론의 기본은 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인재에서 예. 보배 제자를 썼습니다. 여기 예. 보시면 여기 구궁 인재론입니다. 이게 이제 제자가 보배 제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홉 칸에 들어 있는 예, 이 보배들이다. 인재론입니다. 론. 예. 론자고. 예. 이제 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의 기본은 니다는 눈입니다. 아. 숫자는 예. 눈과 눈썹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고 눈썹이 있다는 거는 눈썹이 없으면 방향이 없습니다. 예. 눈썹이 있어야 방향성이 생기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눈과 그러니까 보는 눈과 방향을 가져야 리다가 된다.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 그럼 여기 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걸 갖춰야 되겠느냐 하는 예. 것이 여기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런 노력들은 궁극적으로는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네. 그죠. 네. 그러니까 회장님의 이런 몸부림이 몸부림이라고 표현하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외침이 고객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까? 느끼시는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 그런 AQ를 예. 전달하는 예. 그런 도구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예술적 감각을 키우는 일들이 회사 성장에는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는 예. AQ가 낮은 회사는 존재하기 어려울 겁니다. 전망한다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 큰 회사가 예. 작은 회사를 먹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빠른 회사가 느린 회사를 먹었습니다. 예. 이제는 AQ가 높은 회사가 예. AQ 낮은 회사를 거느리게 될 겁니다. 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 말씀은 이 시대를 좀 앞서가는 생각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야 되겠죠. 예. 그죠? 예. 예. 자, 이제 과자 얘기를 좀 돌아가서 과자를 만드시고 또 특히 아이들에게 그걸 직접 먹게 하려면 드셔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직접 많이 드셔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 네. 거의 뭐 예. 좀 다이어트에 아주 방해가 될 정도로 아, 그럼 많이 드세요? 먹어봐야 되고 예. 그게 어떻게 먹어봐야 되냐면요. 예. 한 봉지를 가지면 예. 끝까지 먹어봐야 됩니다. 예. 하나만 먹어보면 항상 맛있어요. 예. 근데 많이 먹어봐야 질 정도로 먹어봐야 되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질리지 않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한 봉지에 1,000원짜리로 만들 수도 있고 800원짜리도 만들 수도 있고 1,500원짜리도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 한 봉지의 단위의 그 크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예. 그거를 정하기 위해서는 먹어봐야죠. 종류로는 몇 종류나 지금 생산될까요? 엄청나겠죠? 가지 브랜드로만 한 회사에 예. 한 200가지 정도씩 됐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이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물량 작전의 시대에 예. 유물이다. 아. 좀 축소해라. 아, 좀 줄입니다.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과자 하면 단순히 그 맛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꿈과 환상을 주는 게 네. 그동안의 과자였습니다. 지금의 과자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꿈과 네. 환상을 못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자를 먹으면 비만해지고 네. 성인병 걸리고 입맛 떨어지고 먹지 마라 이런 시대에 왔다고요. 그 얘기는 결국 앞으로 우리 과자 산업에 전망이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고객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 제가 업을 하는 분들은 예.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걸 노력하는 일환으로 저희가 사실은 아트 마케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과자 파동이 있었잖아요. 네. 만들다 보면은 오늘 제가 회장님 뵈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 과자 파동을 저도 기억을 하니까 회장님 같은 양심 가지신 분들이 뭘 알면서 인체에 좋지 않은 성분이 든 걸 쓸 리는 없다. 그렇죠. 그죠? 그러나 생산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그런 파동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타격이 오고 소비자에게 불신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요. 저도 물론입니다만 예. 손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게 손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손자한테 먹이는 과자를 만드는데 예. 어떻게 거기다가 이물이나 나쁜 걸 넣겠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실수가 있는 예. 거죠. 근데 예. 그 실수가 이제 결국 고객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자극한 이번에 뭐 그런 파동들을 저희 뭐 멜라민 파동 같은 예. 경우 이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했더라면 좀 더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많은 아쉬움이 있죠.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식품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예. 그 옛날에 몰랐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뭐 농약에서도 섞이고 예. 제조 과정에서도 섞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매일 걱정이 아주 태산입니다. 그러나 뭐 저희들로서는 일단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저희가 그렇다고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고 마음은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원료에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그런 곤란을 많이 겪고 있죠. 과자 파동 겪으면 매출 많이 줄죠. 아 그럼요. 그 뭐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예. 거기 고객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 이런 회사는 없애줘야 된다. 이런 걸 만드는 사장은 사용시켜야 된다. 그렇게 실제로 악플이 붙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사랑하는 손자에게 먹였는데 그 손자 과자에 뭐가 있었다. 그거 당연하지.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 말 하고 싶죠.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뭔가 추스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공연 같은 것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노력들 몇 가지 어떻게 하시는지 과제에 대한 인식을 1차로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 예. 우선 여하튼 문제가 생기면 우선 빨리 가서 시인을 하고 변명하지 마라. 잘못했습니다. 빌고 그러고 뭔가 대안을 해드리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뭐 안전보장원도 만들고 그런 이제 일련의 조처를 취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분들에게 사과하는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과 공연했었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사과 공연을 한 사과 겁니다. 사과 공연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사과 공연 백서 해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사과한 내용을 공연한 내용을 사과 공연에 있는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즐거울 때 공연하는 건데 이게 사과하면서 공연이 얘기가 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미사랑을 저희들이 예. 너무 유명해져서 예. 예, 이제. 사과를 공연을 했는데 그 내용을 내용이... 보시면 예. 저희들이 예... 아 이걸 아예 백서로 만들었네. 딱 백서를 예.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예. 내용이 여기 다 지금 정리가 돼 있어서 예.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과 공연 후에는 인식이 좀 바뀌었나요? 뭐 굉장히 여기 오셨던 분들은 예. 야 그렇게까지 뭐 사과하고 그러냐 예.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예. 그리고 눈에만 나온 거 아니지 않냐. 또 그렇게 또 위로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야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다, 야 이런 분도 계시고, 예, 이제 그런 예. 이제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예. 계십니다. 저희 미사랑 카스타드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불안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얼마나 노여우셨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우셨습니까? 얼마나 서운하셨겠습니까? 고객 여러분의 걱정과 질책을 오히려 깊이 새겨 늘 다시 보겠습니다. 과자 업계 CEO로서 윤영달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과자는 어떤 것인지 과자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과자는 꿈이어야죠. 꿈을 이루는 순간이 돼야 되는 게 과자를 먹는 순간이 그러니까 달콤하기만 하면 과자가 아니고 네. 꿈이 있어야 된다. 네. 과자에. 네. 네.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더 풀어주시면. 이제 결국은 네. 뭐 추억을 네. 먹는다든지 그 어떤 동경하는 걸 먹는다든지 네. 이런 어떤 그런 그 분위기를 먹는다든지 또 어떤 서로 그 우정이나 네. 사랑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게 사실은 좋은 과자가 된다. 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원료만 갖고는 혹은 그 단맛만 가지고 고소한 맛만 갖고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도 보면은 미래형 자동차 그래가지고 막 앞으로 이런 자동차 나온다는 거 공개하잖아요. 네. 미래형 과자는
좀 꼭 만들고 싶은 거 이런 거.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했지만 이런 걸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또 아마 이런 과자가 나올 것이다. 네. 이것도 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그렇습니다. 네.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무슨 행사가 있다든가 예. 기념일이 있다든가 혹은 뭐 할 때 그 예. 지금 제대로 무슨 기념할 예. 만한 물건들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예. 그런 때 우리 과자를 좀 쓰게 됐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또 서로 사랑을 나눌 때도 예. 뭐 써먹을 수 있게끔 예. 그런 제품도 돼 있었으면 좋겠고 예. 뭐 생일 때 뭔가 줄 수 있는 지금 케이크 조금 이제 좀 식상해요 사실은 네. 이제 조금 더 좋은 뭐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 네. 아직 한 단계 업그레이드 네,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크라운 해태 제과학 그룹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거듭나기를 바라시는지요? 아까 첫 걸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겠죠? 과자가 실제로 꿈과 함께 참 커나가는 그런 고객의 꿈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꿈에도 잊히지도 못하고 네.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네. 그때 이제 과자 종합 선물 세트가 있었거든요. 네, 네. 어쩌다가 손님이 그걸 하나 갖고 오시면 그게 진짜 꿈과 희망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나를 받으면 네. 여러 번 막 사탕도 별 사탕도 들었고 뭐 들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지금도 막 그때 기쁨이 네. 아직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진짜 과자는 아이들에게 꿈을 네.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건 진짜 네.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죠? 종합 선물 세트는 지금도 나오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조금 쇠락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은 뭐 전혀 거의 옛날 같은 네. 그런 꿈을 못 주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 네.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인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그렇게 다시 그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꿈이죠. 예. 마지막 질문. 네. 윤영달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기업인이 되고 싶으신지요? 우리 고객을 예. 정말 감동, 뭐 절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감동시키는 예. 그런 회사의 CEO가 됐습니다.